엎드려가지고 푸시업을 한번 살짝 해봐봐. 푸시업. 아니 그냥 푸시업 한다고. 푸시업. 아니 아니 보드 가슴에 놓고 푸시업.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편하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패들링 한번 해봐. 패들링. 근데 패들링 할 때 이제 그 몸의 중심이 딱 잡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체를 좀 최대한 들어둔다고 생각하고, 발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발등 붙여놓고, 오케이. 하다가, 하고, 한번 푸시업. 오케이, 됐어. 근데 이제 그 손이 이제 너무 옆으로 가 있거나 그러면 미끄러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이제 그, 뭐랄까? 그 효과적으로 이렇게 푸시업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자세를 잡으면 되고. 자, 이번에는 아까 내가 했던 거 이제 한 발 올리고. 한 발, 아니, 그 상태, 아니, 아니. 아까 한 발 땡겨, 한 발. 아니, 아니지. 가운데로 무조건 레일의 중심을 타야 돼. 몸도 옆으로 가 있으면 넘어져, 무조건. 균형이 벌써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세게 땡길 필요가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시 쭉 펴봐. 거기서 내가 그 지금 땡긴 발이 내 뒷발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정도까지 많이 올 필요는 없지. 본인이 키도 크고 저거 하니까. 살짝만 땡겨주라고. 발을. 자, 그렇게 땡기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발을 붙여서 와봐. 끌어봐봐. 발, 아니, 이걸 이렇게 붙여야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오는데 그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지금 몸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지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상체가 지금 약간 낮춰져 있잖아. 본인 상체가. 그렇지. 약간 어느 정도 들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자, 앞발이 일어나면서, 그냥 일어나지 말고 쭉 일어나봐. 일어나면서 앞, 뒷발을, 가만히 있어. 이쪽에, 이쪽으로 빼봐, 한번. 그대로 하면서 뒷발을, 천천히, 아니, 이쪽으로 완전히. 아니, 그러면 다시 엎드려봐봐. 아, 다시, 그러니까, 첫발 당기고, 그냥 일어나봐봐. 첫발 당기면서. 첫발 당기고, 쭉 일어나. 그냥 바로 일어나. 오케이, 그렇게 일어나봐. 자, 보세요. 본인 발을 봐봐. 그대로 위치를. 바꾸지 말고.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 그치, 가운데 안 밟았지, 지금. 아니, 지금 떼지 말고. 지금, 아까 내가 했던. 내가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빼면서, 어쨌든 내가 틀어지지 않으려면 앞을 전방을 주시하는 게 가장 중요해. 예. 전방을 주셔야 내가 안 틀어져. 예. 전방 주셨지? 얘를 그냥 이대로 이렇게 뺀다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일어나려면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서. 엎드려서. 상체. 자, 다리 한 발 끌면서. 오케이. 어때? 오케이. 자, 쭉 일어나면서 그 발이 밖으로 나와요, 완전히. 오케이. 그리고 나서 쭉 밀면서 일어나. 팔굽혀펴가 한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 자세에 바로 한 번만 더 해봐. 미는 힘을 키우는 거지. 하나. 밖으로. 자, 짧게만 하라고, 간격을. 앞을 전방을 주시해가면서. 자, 하나. 오케이. 아니, 그렇게 너무 많이 올 필요 없다니까. 뒷발이. 지금 엄청 많이. 그 정도. 예. 오케이. 다시 일어나면서. 일어나면서 앞발을 쭉 빼고,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일어나면 돼. 오케이. 자, 보세요.